네, 오늘은 우리 전북 김제에 조찬중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찬중입니다. 선생님 그 주로 지금 주업이 무화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고추랑 있고 보면은 아까 친환경 인증 품목이 13가지나 되던데. 복합영농입니다. 복합영농. 그러니까 어쨌든 주업은 무화과. 예. 선생님 그런데 그 무화과를 선택하시는 이유 뭐예요? 김제에 무화과를 많이 안 하시던데? 김제는 무화과가 없고 네. 또 친환경 인증 농가도 없고 네. 쉽게 말해서 김제는 무화과 그 홍인점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서 남들 다 안 하니까 지금 무화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요. 내가 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네. 앉아서 하는 일은 못해요. 그래서 서서 살살 늙은이가 뭐답니까 이것이 나오고 있어야지. 선생님 그래서 김제에서 혼자 무화과를 하시니까 이게 판매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시다고요? 주로 어디로 나가요? 저는 이제 로컬 푸드 그 한 5-6군데 나가고 또 학교 친환경 급식 우리 어린 애기들 친환경을 먹이야 또 잘 크고 잘 공부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 도 친환경 급식 뭐 시 친환경 급식이다. 급식도 몇 군데 가고 관공서 그 저 납품도 이렇게 저 급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뭐 지금 1500평이죠? 예. 1500평 나온 것을 거의 다 직거래로 소화하시겠네요? 거의 한 90%는 그러죠. 저는 나이 먹은 늙은이라 인터넷도 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냥 눈바 그냥 손발로 막 뛰고 있어요. 아 유튜브 잘 보시더만 뭐 인터넷 할지 몰라요. 아 유튜브 그냥 저녁에 잘 때 그냥 심심한 게 아무 누르다 본 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맨 사기꾼이 반절은. 그 선생님이 그 예전에 예. 관행으로 농사지을 때 지금 논도 막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농약 하다가 쓰러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농약을 그때는 이제 지금은 아침 해장에 주고 말지만 그때는 이제 막 낮에도 주고 막 그러니까 낮에 주다 보니까 농약으로 이게 떨어졌어요. 한 두 번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농약 냄새를 못 맡아요. 아, 그럼 농약 냄새만 맡으면 막 그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친환경이 과연 무엇이 좋까 하고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겁나게 실패했어요. 참말로 이거. 아이 그러니까 그 집 쓰러진 때가 아주 옛날일까 아니에요. 한 20년 넘었죠. 20년 넘었어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친환경을 한다고 이렇게 막 하셨을 텐데. 그 뒤로 이제 친환경 찾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보고 빚도 많이 졌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빚도 많이 했으면 포기도 할 만한데. 아니요. 절대 이제 못 얻지 이제는. 아. 이제 다 갚았던 게. 아, 다 갚으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농약이 쓰러지고 농약 냄새를 못 맡아 가지고 이렇게 친환경으로 이제 했는데 선생님이 실패를 했다는 것은 뭐 이것저것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유튜브 농사, 기동량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거죠. 기동량은 안 하고 자기가 실험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정답이지. 유튜브 보고 농사지면 잘못하면 왜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m짜리 잣대를 1m에서 10m까지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고 2m에서 4m만 봐요. 가운데 노른자만 일부만 네, 일부만 보니까 모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하는데 뭐 멋이 만병통치약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일단 자기가 해봐야 되고 실험해봐야 된다. 예. 그 뭐 예전에 고추도 다 한번 말려 죽이고 그랬다면서요? 아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유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넌 말만 듣고 그때 유토도 안 나올 때니까 그래서 20리터 그 짊어진 통에다가 그 500cc를 탔어요. 심은 지 한 15일이나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싹 말라 죽었으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에이 이거 안 해 하고 놔둘 텐데 선생님은
그러면 농도를 그럼 달리해서 다시 해볼까? 아, 그때 본 것은 네. 500리터에다 그렇게 타라는데 나 20리터 샀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죠. 그게 잘 봐야, 숫자를 잘 봐야 같더라고. 500리터 타야 하는 걸 20리터 샀으니 다 타버리지, 그게. 그 여러 가지 친환경을 해보시면서 그 자담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자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 딱 해서 아 이거다 할 때는 이제 한 3년 됐고 네. 예, 그 전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해보고 또 한동안 또 관심 안 갖고 있었다가 이제 어느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자담 좋다는 걸 진짜 뭐 이 저는 시설인데 시설에 무화과 아니라 다른 작물도 고추도 뭐 진딧물 그 저기 총채 온실 가루위 그런 거 뭐 조그만 작은 거 잡는 것은 자담 오일만 가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게 얼마를 타냐가 문제지. 자 오일만 갖고 다 죽는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아 진짜요? 진짜예요? 네, 내가 장담해요. 이거는 그 균은 아니고 네. 충이거든요. 네, 충들은. 그럼 선생님은 뭐 얼마큼 타시는 거예요? 기준, 배합 기준. 아 이제 작물에 따라 틀린데 네. 그 이제 고추를 보면 고추가 이 작물 중에 이파리가 제일 얇습니다. 제일 얇아요. 그리고 다비성이고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에요. 근데 이 엄청 유네요. 유느니까 약을 조심해서 타는데 꼭 지킬 건 저녁에 해가 간 뒤에 약을 주든지 아니면 해장에 5시 전에 주든지 해야지 겨울내면 농사 지치 마리하고. 선생님 그 본격적으로 네. 자담식 방제를 하고 하면서 네. 선생님 예전에 지금 이 전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농약값이 얼마나 들었다고 그랬죠? 예, 한쪽 하우스 묵히고 이것만 할 때거든요. 그때 당시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그때 1,000만 원 준 게 몇만 원 남겨줘? 예, 남겨주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900만 원 좀 넘었는데 네. 그래서 뭐 농산물 잘 팔았은 게 상관은 없는데 네. 아이씨, 내가 누구한테 도둑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분상으로. 진짜. 그래도 가렇게 이제 저기 온 뒤 뭐 얘도 내가 차담 이거를 온 거를 이제 대충 이렇게 뽑아 보니까 작년에 40만 원 조금 안 들었어요. 작년 원재료 값이. 예. 네. 근데 올해는 거의 40만 원 좀 돼. 왜냐면 수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조금인데 올해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자담 원재료 값도 조금 올라서? 네, 조금 자재비가 네. 조금 더 올랐고 휘발유 값도 올랐고 막 그런 게 왜냐면 그... SSG로 품고 댕기니까 왜냐면 이 손으로 이게 약 주고 댕기면 이게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근데 SSG 타고 딱 주면은 그냥 30분. 몽땅 줘버려 그냥 막 많이 나가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들어가는데 약은 이 시간이 빨라요. 30분 안에 끝나버려 그냥 전부 다 30분 안에 그럼 그 조금 일찍 오면 끝나고 가서 자야지 못 들어 거기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욕 보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자담 오일 자담 유황 만드는 그 원재료 값 네. 그 다음에 가성가리 값 뭐 그 정도 해가지고 1년에 50만 원 그 1,000만 원 들어가면 몇만 원 남겨줬었는데 네. 50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죠. 아니 그러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죠? 주변에 좀 귀찮지. 만들려면 귀찮아. 예, 만들려면 귀찮지. 은행 주로 다니면 왜냐면 한토 물 우려야지. 은행 갔다가 쌀 먹어야지. 예? 저기 그 오일 만들어야지 내가. 유황 만들어야지. 예? 독초에 그 만들기가 쉬운 문제입니까? 아이 그래도 사람들 농사꾼들 맨날 농민들 힘들다만 하지 말고 천만 원 들어갈 거 50만 원으로 끝날 것 같으면 힘들어도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직접 해본 사람이라니까. 사장님도 귀찮으셨을 텐데. 아니, 처음에는 귀찮았지. 근데 그래서 내가 자 포크랜드 사왔지, 제 중탕지도 있지, 저 물통도 이제 10톤짜리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150톤이나 200톤짜리 이제 만들 것이고 이제 나 그렇게 할 건데 왜 돈 있은 게 오는 거지? 돈 없으면 정부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요. 정부 돈 많어 그냥. 어쨌든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50만 원 들어갔으면 2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네. 몰라, 내가 몇 분의 몇인가.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할지 몰라. 늙었네, 그거 다 알아만 머리 아파.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가는 것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